네, 안녕하세요. 앵집사입니다. 오늘은 링고 이동장이 망가져서 고쳐보려고 합니다. 이게 똥판을 빼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여기도 떨어지고, 여기는 아예 다 날라갔어요. 근데 이게 민고장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서 이 액산 판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그렇게 없는데, 이건 얇아가지고 잘안 붙나 봐요. 꼭 주문하실 때는 두꺼운 걸로 따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또 고쳐도 떨어질 것 같은데, 그래도 써야 하니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이게 원래 주사기가 있어야 하거든요. 근데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면봉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. 근데 또 면봉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요 안에 주사기가 들어있네요. 주사기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주사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결합을 해주고, 이거는 이 주사기는 이렇게 바늘이 잘려 있어요. 사람한테 해가 안 가게 잘려서 오는 것 같아요. 자, 냄새. 냄새나. 짜서 마르기 전에 아래쪽부터. 아우, 야야야야, 잠깐만. 야, 이거 닦아야 되잖아. 물로 닦아야 되니 흘리면 안 돼. 벌써 굳었어, 이거? 근데 얼룩 남잖아. 이게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입니다. 막 흘러. 막왜왜 흐르는 거야, 이거? 주사기 고장 났어요. 이거는 전문가도 흘렸을 것 같아요. 그냥 막 흐르네. 위에서부터 조금씩 짜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. 이렇게 꾹 눌러서 옆을 잘 잡아서 이렇게. 근데 이게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가거나 너무 바깥으로 나오면은 안 돼요. 그러면 똥판이 또안 들어가겠죠. 최대한 안전하게, 그렇게 좋은 약품이 아니니까 최대한 조금 사용하고, 얇게 여러 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면부터. 방 아파. 이게 모서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벽면에 붙었어. 근데 어차피 똥판 때문에 안 보일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올려서. 이 스티커를 안뗀 이유는 바닥에다 내리면 여기 밑에 기스 날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뗐고, 지금 사용한 지한 1년 돼가죠. 왜, 질질 흘러. 막 그러면 안 돼. 근데 어디 갔어? 여기 그냥 질질 흐르면 안 된다고. 야, 안 눌렀어. 나오지 마. 왜 자꾸 나와? 그치?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.
여기도 아 일단은 잡아뒀어요. 아 안돼 떨어지지마 이러면 안된다고요. 이러면 망하는거야. 아 만드는 데서도 또 이걸로 작업하나? 뭔가 잘못된 것 같죠? 내가 이거 잘 안 꽂아서 그런가? 아닌 것 같은데 다 꽂았는데. 아! 제발 좀. 윤고야 아빠가 뭐해? 이거 윤고 거 아니지? 윤고 거지? 좋아요. 일단은 다 붙었어요. 어? 어? 막혔어. 막히면 안 되지. 오. 안 돼. 막히면 안 돼. 일단은 여기도 된 것 같아요. 이거 붙였으니까 이게 바늘이 막히면은 진짜 수작업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문을 원래 열리는 거고. 안쪽을 잡아줄 건데 이게 좀 애매하네. 어떻게 잡아야 될까? 이쪽부터 합시다. 반대쪽부터. 반대쪽을 잡으려면은 보이시죠? 이러면 안 된다고. 진짜 사실 때는 두꺼운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. 저같이 얇은 걸로 했다가는 진짜 망해요. 내 손에 붙었어. 안 돼. 사례는 안 붙네, 또. 일단은 붙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. 가지고 나가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게 붙인 거 보니까 저희가 쓰는 거하고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를 써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.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본데 일단은 해야 하니까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올려가야 되나? 애들 좀 보여드릴까? 둘 다 이러고 둘 다 이러고 구경하고 있어. 아빠가 뭐 하나? 아빠! 아빠, 너의 거 붙이고 있잖아. 기다려. 자, 다시 돌아와서.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, 여기는 문을 열면은 이게 달랑달랑 거려서.
그렇게 하는 거 맞아? 아 설마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아 잠깐만 어 이거 왜 차갑지? 아 물이 다 차가운 건가? 원래 차가워야 정상인 건가? 어 야 바닥에 붙으면 안 돼. 일단은 붙었거든요. 이거를 살짝 구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보여 하나도. 그리고 바깥쪽으로 세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팔이 바닥에 흐르지 마. 이렇게 하면 됐나? 아, 옆에 꾹꾹 눌러주고. 그러면 된 것 같죠? 이건 어떡하지? 남은 거는? 남은 건 다시 집어넣어. 남은 거는 다시 집어넣고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또 떨어져. 이게 두께가 너무 얇아. 솔직히 민고장은 못 부셔지라고 막 던져도 안 부셔질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 휘잖아. 이러면은 떨어지기가 쉽다고. 대형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거 막 물고 빨고 한다 그러면은 고장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좀 비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잃었거든요. 산지 얼마 안 돼서 잃었는데 벌써 이러고 있으면은. 자 이제 다시 똥판을 한번 껴볼게요. 여기가 벌어지니까 링고가 자꾸 여기다가 발가락 집어넣고 이거 뜯고 여기도 이렇게 닫으면은 여기가 벌어지니까 여기다가 막 발 넣고 막 발 끼고 막 그런다고. 여기로 막 물어 뜯고 여기 막 물어 뜯고 여기 막 물어 뜯고 여기 막 구리 넣어가지고 여기 막 팔라고 물어 뜯고 그런다고. 그러면 안 돼. 근데 다행히도 이게 렉산이라 아크릴보단 튼튼해가지고 다행이지. 아크릴이었으면은 그냥 다 부러졌어. 자, 이제 안 떨어지죠? 네, 된 것 같네요. 옆에도. 아래도 응? 아니구나. 네. 아래도 있고. 자, 이렇게 끝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떨어진 데 있으면은 아크릴 본드 이거 인터넷에서 1,000원 하는데 배송료가 3,000원이에요 이거 사서 붙이시면 됩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이 시간에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안녕.